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당선 첫날부터 강서를 위해 능숙하게 일할 사람, 우리 김태우 후보가 강서 구민을 위해 못다한 일을 제대로 이어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서울시와 손발 맞추어서 강서 발전을 위해 김태우 후보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강서 구민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강서 발전을 힘있게 이끌 구청장을 뽑겠지만 이면에는 그 이상의 의미도 녹아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 국민과 나눴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일말의 부끄러움 없이 헌신짝 내버리듯 내팽개치는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대표의 단식은 범죄 피의자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으니 어제 올린 그의 SNS 글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도 파렴치한 범죄 피의자가 느닷없이 정치 피해자로 둔갑할 리는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대국민 사기 정당의 길을 걸어 나갈지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상식의 길을 걸어 나갈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간 민주당이 범죄 피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벌여온 방탄 정치의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런 이재명 대표 방탄의 날개를 달아주는 선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겁니다. 강서구민이 선택한 후보와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후보, 강서구민과 함께 강서의 발전을 이끌 후보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사람, 김태우 후보가 강서 구민의 염원을 달성하는 길에 국민의힘 모두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